이 화면은 중국의 모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진행한 어느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의 일부 장면인데요. 2024년 5월 2일인 오늘 저녁 7시쯤의 푸바오 대실의 모습입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고 그 대실 안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인데요. 불이 다 꺼져 있는 건물에 외등만 환한 것을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푸바오가 검역관리실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그 추측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오늘 낮에 푸바오 대실 앞에 있던 케이지와 대실 옆에 주차되어 있던 지게차가 이를 증명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낮에 선수핀 기지 입구에 푸바오 관람시 주의사항 관련해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는 부분 역시 푸바오가 선수핀 기지 내에 있는 야외 방사장으로 이동한 게 유력해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따라서 5월 3일인 내일에는 야외 방사장에서 푸바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예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